사진이 잘 보이고 되나요? 소리도 잘 들리나요? 좋습니다. 우리 권연정님께서 이게 채팅을 바로바로 써주셔가지고 여기가 열려있구나.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럼 화면도 잘 보이시고 영상도 잘 보이는 걸로. 소리가 잘. 자, 그럼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잘 들리세요? 지금 괜찮나요? 소리가 잘 들린다는 분도 계시고 좀 작다는 분도 계신데.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분 기준에 맞춰야 되나? 일단은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 에서 볼륨을 조금 더 올려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어폰을 안 끼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제 목소리 테스트하려고 이어폰 꽂은 거고요. 아, 이거 하면 울리는데 잠시만. 오케이, 다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얼추 들리시죠? 제가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리가 아예 안 들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소리가 작게 들리시는 거죠? 네, 오케이. 잘 들리는 걸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PC도 들리시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계양구 평생학습관에서 유튜브를 알려드리는 주용철 사진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 촬영 중에 제가 옆을 보는 거는 옆에 이제 댓글을 확인하려고 옆을 보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엄청 잘 살았는지 그 묘가 얼마나 큰지, 여기 우리 계양구 이마트 아시죠? 그 이마트 건물만한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묘의 이름이 뭘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묘의 이름이 뭘까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이마트만 합니다. 우리 계양구 이마트만 해요. 지금 맞추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힌트는 그 묘가 이마트만큼 크고요. 그리고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 무덤이라 삼각형으로 만들었어요. 한국 무덤처럼 이렇게 둥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쵸. 예, 김지영님, 권연정님, 화성희님, 예, 전부 다 맞추셨습니다. 우리 피라미드, 그렇죠. 정답은 피라미드입니다. 자, 제가 이 퀴즈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피라미드를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뭐지?라고 순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말인데 맞다고 보기 어려운 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머리에 핀 꼽기처럼 쉬운 거예요. 머리에 핀 꼽는 것처럼 쉬운데 머리에 핀 꼽고 와 스님 머리에가 붙으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불가사의한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머가 되고 조크가 되죠. 자,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영상 찍고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는데 뭐 조회수에 따라서 이렇게 뭐 금전적인 또 도움도 된다고 하니까 뭐안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풀어서 들어가 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글 계정이라든지 뭐 계정? 구글?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아니면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편집할 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전부 다 영어고 들어가서도 뭐 레이어가 어떻고 뭐 볼륨인데 뭐 볼륨 1, 볼륨 2 들어가고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볼땐 되게 쉬웠는데.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으로 당연히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 금방 지쳐요. 왜냐면 뭐 일단은 뭐 책을 딱 피자마자 이게 어려운 단어들만 수두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유튜브가 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인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이제 특강을 요청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갔어요. 수업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5학년이었어요. 여기 유튜브 나중에 커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 허팝처럼 애들한테 허팝이라는 유튜버가 되게 유명합니다. 허팝처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유튜버가 되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두명손 들었어요, 두 명. 나머지는 다손안 들었어요. 이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불과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수업을 이게 이렇게 특강을 가가지고 유튜버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진짜 다 들었어요. 진짜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 다 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불과 2, 3년 만에 완전히 반대 방향, 반대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제는 아이들이 영상을 되게 잘 찍어요. 잘 찍고 많이 찍고 그리고 그걸 편집을 또 해요. 왜냐면 기본 교육 과정에서 그 영상 편집하는 수업들이 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편집을 해보니까 편집을 해보니까 이게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힘들다. 정말 그냥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되게 쉬웠던 그 자막 밑에 뭐 계양구 요거 하나 넣는 게그 영상 시간 맞춰서 자막 버튼 어디서 누르는 거 찾아가지고 그 입력 들어가고 폰트도 찾아보고 크기도 늘었다 줄였다 해야 되고 잠깐 1초 나왔다 지나가는 그 자막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 뭐 10분 영상 만들려면은 뭐 기본 뭐 서너 시간은 그냥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할때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들이 함께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완전히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정도를 가는 게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더 좋은 길을 놔두고 굳이 기존에 했던 길을 똑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름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스님 머리에 머리핀 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따가 후반에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릴 거고요. 그보다 먼저 기초적인 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고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앱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그리고 유튜브 파워 디렉터, 애드샌드 이렇게 네 개지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뭐 커피 한잔 하실 때 이걸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조금 이제 너무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눌러보시면. 요거는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보시고 집에서 좀 미리 해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수업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릴 거는 멸치입니다. 멸치. 이름이 좀 재밌죠? 요 멸치라는 앱은 뭐냐면 영상 편집을 쉽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짧은 시간, 1분 만에 또는 2분 만에 전문가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앱입니다. 보통은 이제 키네마스터나 기타 등등 그런 앱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키네마스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워 디렉터나 이런 영상 편집 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이제 만들어요. 시작은 어떻게 할 건지, 자막은 어떻게 할 건지, 중간에 컷은 어떻게 자를 건지, 또 앵글은 어떻게 바꿀 건지, 뭐 배경음악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다 만드는 사람이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일, 4일을 매달려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온 영상은 겨우 2분, 3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멸치라는 앱은 반대예요. 자율성은 없어요. 내가 뭐 배경음악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폰트를 다른 폰트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하지만 전문가가 예쁜 폰트와 예쁜 배경음악, 그리고 저작권 걱정 없는 배경음악으로 영상을 쫙 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우리는 글과 사진 또는 영상 조금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전문가의 틀대로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치의 활용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거는 이제 작업하는 거 같이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하시는 그 이유를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라이브 방송이 사실은 외로워요.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글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댓글로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유튜브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뭐큰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기타를 취미로 하고 계신데 그 동호회 뭐 영상을 하고 싶어서 하고, 그리고 또뭐그 여행 다녀온 거 이렇게 앨범처럼 일기처럼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왜 배우시는지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치로리님은 취미. 그렇군요. 치읓이 많이 들어가네. 치로리님은 취미. 그리고 권연정님은 아이에게 유튜브 편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가 몇 살일까요?
아이가 훨씬 잘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리고 우리 호성 마미는 마미님은 이제 기록하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이자윤님은 취미로 하시고, 그리고 안재구님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권호정님은 사진으로 영상 편집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우리 권호정님 같은 경우는 요 멸치 앱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진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멸치라는 앱이요. 그동안 이런 슬라이드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았어요. 그럼 사진 막 넣으면 알아 슬라이딩 나오게 했는데 슬라이드가 사실 되게 지루해요. 슬라이드 사진 쓱쓱 나왔다 사라졌다 이런 것만 해서 지루했는데 이 멸치 앱은 아주 멋진 진짜 영상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시군요. 아마 우리 권현정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수업을 배우시고요. 같이 이렇게 배우시고, 가르친다는 마음보다는 같이 이렇게, 나 이거 알았으니까 이거 같이 하자. 아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자녀분이, 나는 이걸 아니까 이걸 알려줄게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정님은 아이들 영어 원서 읽는 것을 올리고 싶어서요. 이거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 영상은 다 유튜브에 올려놔요.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제가 다음 카페 이런 데다 올렸었는데 지금은 다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올린다 그러면 어떤 분들 걱정하세요. 아, 그 애들 사진 그 개인 정보를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막 올리면은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 유튜브라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아예 공개, 비공개. 그리고 그 사이에 미등록이라고 링크를 받은 사람만 볼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나 지인들만 볼수 있는 그런 미등록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요즘은 좀 예전에 미등록이라 그랬고 요즘은 유튜브가 한글을 조금 더좀잘 적용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미등록으로 이제 사진을 많이 올려 그 영상을 많이 올려두시면 아주 아주 좋아요. 영어 원서라 멋있네요. 아, 그리고 전수연님은 심심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영상 편집도 재밌어요. 야, 이분은 편집을 타고 나신 분이세요. 아, 이게 재밌다고 하실 정도면은 타고 나셨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이렇게 멸치 앱으로 쉽게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파워 디렉터 같은 프로그램으로 좀더 영상 편집에 좀 깊이를 더해 가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영신님은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그렇죠.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취미로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킬링타임, 그냥 휴식 시간에 보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바로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선생님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이제 조그만 이렇게 뭐 소일거리를 하시더라도 유튜브로 홍보하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정말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이게 대박이 팍 터져요. 그래서 아예 직업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그 파워가 있는 게 바로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꼭 배우셔야 되고, 이따가 요거 멸치 앱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일, 어떤 건지 요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금방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김종서님은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솔채님은 손녀와 같이 유튜브 하고 싶어요. 크, 좋죠. 아. 그리고 유미연님은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주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면 알거든요. 유튜브의 미래가 뭘까? 우리 뭐 22세기는 너무 넘어갔죠? 2021년 이상 2030년까지는 어떤 게 있을까를 보시면 유튜브를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게 유튜브 이전에 블로그라는 게 있었어요. 한 10여 년, 20년 전쯤에. 그때 9시 뉴스에도 막 나온 게 블로그만으로 월급 그냥 생활한다. 월급자 이상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뭐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직종으로 뜬다 이런 게막 9시 뉴스에 나왔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런 블로그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이 이제 유튜브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모른다면 모를 수가 없죠. 인터넷 검색하면 무조건 블로그로 가니까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라도 앞으로는 검색하면 무조건 유튜브 영상, 이미 시작이 됐죠. 유튜브 영상이 검색이 바로바로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써먹습니다. 배우신 거는요. 그리고 최윤정님은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비즈니스, 그리고 가족 영상, 뭐 기타 등등 이거의 다음 버전이 바로 소통이에요. 앞으로는 영상 유튜브로 이제 대부분 소통의 개념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상민님은 재밌어요. 아, 좋죠. 그리고 민시밀님은 동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오성주님은 상품 홍보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유, 좋습니다. 오성주님이나 아까 우리 저 위에 비즈니스 모델 하셨던 우리 김영신님은 진짜 이거 배우시면 5분이면 만들어요. 자, 그리고 2021년도 마을 총회에 앞서서 홍보 영상 만들고 싶어요. 좋습니다. 같이 하자. 아, 그렇군요. 잘하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음악 하시는 김인겸님은 음악 하시는 분이셔서 연주 동영상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주 동영상 앞이나 뒤에다가 요 멸치 영상을 첨부, 합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디렉터는 PC랑 사용법이 다를까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파워 디렉터가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그 편집 툴과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고 그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편집 앱들은 딱 스마트폰 전용 편집이라 그걸 배운다고 PC로 편집하는 걸 다시 배워야 되는데, 파워 디렉터는 여기서 배운 거 고스란히 PC에서 또 이제 사용법이 비슷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좋습니다. 한영수님은 제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그리고 화성희님은 영상의 기본을 배우고 싶고, 길벗 어린이 도서관님은 도서관 책 속의 영상을 올리려고요. 김세희님은 강의 내용을 올리고 싶어서요. 아, 좋습니다. 정말 사연이 다양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스타일이기도 한데, 저는 중간에 휴식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멸치 앱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이 두 개이신 분이나 아니면 이 화면을 컴퓨터로 보시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바로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멸치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지금 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나가서서 멸치 깔지 마시고 그냥 화면만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정말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거 뭐 따라 할 것조차도 없어요. 정말 쉽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멸치 앱이라는 걸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아이콘이 M자예요. M자. 멸치 그림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시면 요렇게 멸치 영상 제작, 영상 편집 등등등등 요렇게 나오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 자, 제가 화면을 바로 띄워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렇게 이제 왼쪽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멸치 이렇게 나오는데 중앙에 있는 화면은 계속 이제 옆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추천 영상들을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초대장, 광고, SNS, 연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셔도 되지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돋보기 마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는 중앙 상단이죠. 거기서 돋보기 마크를 눌러주세요. 자, 우리 돋보기 마크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창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서 영상의 총 개수 246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검색 뭐 종류 영상 이미 나오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맨 밑에 영상 길이. 영상 길이 보면 전체 15초, 30초, 1분, 2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길이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30초에서 1분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게 반응이 별 없어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X자 있어요. X자. 요거 X자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렇게 화면으로 30초에서 1분 사이로 요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걸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면 심플하고 빠른 모션의 자물쇠 브랜드 광고. 자, 요거는 이제 광고 쪽 영상인데 제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밑에 별이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섯 개.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아, 요거 괜찮다. 추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로 밑에 숫자 이 왼쪽에 있는 건잘 보면 산하고 이제 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걸 사진 아이콘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상 30초 딱 30초짜리 요 영상을 만들려면 사진이 두장 필요하고요. 그 옆에 연필 있죠? 글이 17개 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른쪽 동영상을 5개. 저 비디오 필름 마크죠? 옛날 비디오. 요즘 애들은 모를 텐데 동영상이 5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아, 밑에 볼게요. 53초짜리. 매너가 행복한 돌잔치를 만든다. 요거는 사진이 15개, 글은 6개만 쓰면 되죠. 아, 너무 빨랐나요? 조금 천천히 말해 드릴게요. 이제 영상을 만들 때딱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진을 많이 첨부하려니까 아, 사진 고르기도 힘들고 찍어놓은 것도 없고 아, 너무 어렵다. 사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냥 글만 많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글 쓰는 게 힘든 거예요. 아, 이거를 고마워요라고 할까, 고맙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은 아, 아빠께 할까, 아버지께 할까. 이글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사진은 그냥 첨부해서 막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사진이 쉬운 분이 계시고 글쓰기가 쉬운 분 계세요.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니까 본인이 아실 거. 한두 개 만들다 보면 이제 아, 난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알게 될 건데요. 그러면 요 영상을 고를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보면 내레이션이 있는 관람 예절 영상은 사진은 4개밖에 안 들어가죠. 글은 8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들어간 걸로 만들면은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많은 거, 글 많은 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잠깐 틀었던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좀 반복적으로 봤는데요. 막 글씨가 막 입체적으로 막 움직이고 좀 멋있죠. 자, 이거를 보고 나 저거 저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나저 정도는 뭐 이렇게 뭐 레이어 잡고 입체 그 위치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글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트랜스포머 같이 바뀌는 건 내가 설정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사실 대부분은 저 영상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은 못 만듭니다. 예. 이거는 영상 꽤나 만든다 하는 사람들도 저거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또 다른 영상 하나 또. 자,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죠. 아우, 저거를 이게 폰트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글자 다 넣고, 아우, 저거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엄청 고생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라든지 뭐 소니 베가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렇게 만들려면 정말 꼬막 한참 매달리고 있어도 힘들어요. 저렇게 만드는 게. 며칠을 매달려 있어도 비슷하게 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두 개는요, 제가 두개다 만드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제가 한 1분 만에 만들었고요. 두 번째 영상 한 2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만들었죠. 근데 퀄리티는 굉장히 높죠. 자,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멸치 앱이에요. 이 멸치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이 멸치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멸치 앱을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멸치 앱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는 추천 영상들이 지나가고 아래에는 이제 대표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돋보기 눌러주시고 내가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자, 2분 이상. 2분 이상. 나는 그냥 멸치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한 번에 쫙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1분 이상, 2분 이상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멸치 앱의 진짜 활용은 언제 하냐면요. 이제 아까 각각의 뭐 음악, 기타, 뭐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는데 본인 영상을 찍을 때그 영상 앞이랑 중간이랑 마지막에 이제 넣을 영상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멸치 앱의 진짜 파워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업이니까 너무 긴 거라면 힘드니까 짧은 거 먼저 갈게요. 자, 15초 이하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엄청 짧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X자 눌러주시고요. 자, 눌렀더니 여행을 가고 싶게 하는 혁신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광고가 많네요. 남성 화장품 광고, 뭐 혁신 뭐 택배 상자 광고, 봄내음 서비스 광고, 브랜드 광고, 자기 PR 등등 되게 많이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광고가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그 내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시만 누구시더라 보자. 우리 김영신님하고 그리고 오성주님 이제 홍보물 이런 거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오성주님 어떤 상품인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하나를 골라볼게요. 일단은 요거 사진은 3장 들어가고 글은 11개 들어가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어 여기 딱 우리 권호정님께서 사진 글 다음은 뭐냐 그런데 이게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맨 왼쪽에 사진 그 다음이 글 오른쪽은 영상입니다 동영상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봄내음 나는 일러스트 서비스 광고 일단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걸 보고서는 요 느낌이 아, 나랑 좀 쓸만하다 하시면 요 영상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오성주님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럼 요걸로 가지고 영상 만들기 눌러볼게요. 이제 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네. 잠깐만요. 일단 해보죠. 요거 간단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 1번. 브루 1번 자리에다가 지금 말한 거 프로바이오틱스. 하고 그럼 혹시 이거 지점명 있으세요? 지역명? 아니면 그냥 계산점이라고 칠까요? 계산동점? 등록. 되게 쉽죠? 끝난 거예요, 벌써. 자, 두 번째. 사진 넣어야죠. 여기 사진은, 프로바이오틱스 그 화장품 사진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한번 써보자. 아니면 하나 잽싸게 다운받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그냥 제가 지금 네이버 가서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냥 아무 이미지나 그냥 다운받아서 쓸게요. 자, 저는 지금 이제 사진을 다운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두장 정도 다운받아 봤고요. 여기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놓고 그냥 적용하면 돼요. 적용. 예. 그리고 여기도 특별 할인이라고 쓸까요? 특별 세일. 특별 한정 기간 특별 밑에다가 50% 세일 이렇게 아 화면 아 이렇게 50% 세일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되게 쉽죠? 벌써 끝났어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 장면 똑같아요. 번호 숫자 누르 그 1번엔 1번 칸 눌러서 이미지 이미지 가서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무료 배송 크 좋네요 그러면 전 상품 무료 배송 그다음 밑에 번개 배송 번개 배달 이렇게 썼어요 올라가서 또 다음 장면도 원래 다른 사진인데 제가 두 장만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제품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적용 그다음에 추천
추천. 찐 추천.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뭐 쇼핑몰 운영하시면은 쇼핑몰 아 오성 성준의 등록 쇼핑몰 그다음에 영어로 아니면 전화번호 넣을까요? 뭐010 그리고 1234 5678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다 완료.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확인. 그러면 다된 거예요. 벌써 완료, 확인. 그럼 이렇게 맨 위에처럼 이렇게 완료된다고 이렇게 제작 중이라고 나오고 예상 완료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작 완료 시간은 사실 무시하면 되는 게 이거보다 무조건 빨리 돼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하냐 기다리지 마시고 뒤로 가기 버튼 눌러가지고 그동안 다른 거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또 광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게 가끔씩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장짜리 이미지예요. 그것도 생각보다 쓸 일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아까 우리 여기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서 이미지로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 있는 매장 명함, 뭐 고급스러운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죠? 맨 위에 거 그냥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우리 오성주님 뭐 얼굴 넣어도 되지만 뭐 제품 사진 넣고 왼쪽에 약도를 넣는 거죠. 그 되게 쉬워요. 그냥 여기서 밑에 들어가서 이미지 만들기 눌러서 여기 아까 했던 거 똑같죠? 요거 누르고 사진 넣고 요거 누르고 글 쓰고 끝났죠? 그다음 여기도 요거 누르고 글 쓰고 요거 누르고 사진 넣고 그럼 끝나요. 더 빨리 돼요. 요거는요. 참고로.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매장을 소개하는 그 인터넷이나 블로그라든지 기타 등등 아니면은 적어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다라도 이렇게 넣는다고 칠때뭐 인천광역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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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어떻게 됐고 전화번호 어떻고 뭐뭐뭐 글만 쫙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뭐 정보 전달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요. 정보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요렇게 멋진 이미지와 함께 이제 약도라든지 이렇게 윤택하게 디자인을 해서 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똑같은 매장이더라도 디자인이 잘된 파일을 많이 보면 아, 그 사람 그 가게 세련됐구나. 되게 좋은 데 갔다라는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다 아는데 우리가 포토샵으로 이걸 만든다 칠게요. 그러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배워야 되죠. 포토샵은 사진 불러오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사진 한장 꺼내오는 것도 어렵고 그걸 가지고 이 폰트별로 디자인별로 다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그리고 규격이라든지 사이즈도 다 계산해야 되고 생각보다 손이 가요. 그래서 맨날 그거 하시는 분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불과 뭐한 30초면은 멋들어지게 하나 나온단 말이죠. 자, 그게 바로 이 멸치 앱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뭐 얘기하는 동안 아까 거 다시 가볼게요. 아마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완성이 됐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방 만들었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천천히 말하면서 알려주는 거다 하면서 몇분 만에 막 금방 만들었어요. 뚝딱 하나. 되게 쉽죠? 아, 그리고 우리 김현정이 수정도 가능한 거 했는데 당연히 수정이 되죠. 이거 오른쪽 위에 보면 수정하기가 있죠. 이 수정하기를 눌러가지고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그치만 여기서 말하는 수정은 이제 글이라든지 이제 뭐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걸 바꾸는 수정은 가능하고요. 이뭐 배경음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배경음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예 디자인 뭐 흐름 자체를 아예 바꾸겠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전문가가 짜여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작업을 하는 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몇 가지 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팔이 아프다. 잠깐만요. 자, 이제 좀 보셨으니까 조금 멀리서 찍어 볼게요. 자, 만약에 연애 버전 이런 걸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원고지 한마디 이런 것도 있네요. 원고지 한마디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요렇게 아, 뭔가 이렇게 감성스러운 글자를 쓸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포토샵으로 만든다 치면 이거 선다 따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죠. 그리고 안에 보면 약간 필기체로 폰트가 아주 감성적으로 예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포토샵으로 하는데 그 폰트가 무료 폰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료 폰트를 잘못 썼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제 내용 증명 이제 한 200만 원 날라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런 앱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이미지 만들기 눌러주시고 여기다 글 쓰면 되죠. 여기다가 유튜브 아 위엔 영어구나. 1번 여기는 1번. 그럼 저도 똑같이 영어로 쓸게요. 유튜브 쓰고 밑에다가 2번 요첫 번째 줄이죠. 유튜브 3번 참 4번 쉽구나 완료 확인 완료 그러면 좀 기다리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 라떼 이런 것도 이제 응용작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보면 현수가 생일 축하해라고 썼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뭐 하냐면 우리가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는 지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우리 카톡으로 메시지 많이 주고 받잖아요. 메시지 참 많이 주고 받는데 우리가 글로만 그냥 누구야 생일 축하한다라고 보내면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트 뿅뿅하고 뭐 이렇게 케이크 던져주는 그런 반짝반짝 이모티콘을 이제 같이 넣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치만 그거는 사실 좀 촌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어디서 퍼와서 보내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와 고맙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맞춤형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깜짝 숙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만든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유튜브, 너참 쉽다. 이렇게. 금방 하나 만들었죠? 아, 그리고 요거는 저장하는 건 이렇게 이미지 다운로드. 그리고 아까 영상은 일반화질, 고화질인데 고화질도 영향이 적어요. 그래서 고화질을 저장하시면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친절하게 우리 갤러리에 핸드폰 그냥 갤러리 있죠? 갤러리 이렇게 다운로드에 가면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숙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간에 15 아니다 우리 30초에서 1분 사이를 검색을 하고요. 광고를 해서 보는구나. 전체 30초에서 1분 사이를 제가 검색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죠.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매너가 행복한 돌잔치를 만든다라고 써 있고 사진도 돌잔치잖아요. 그렇다고 이 영상이 돌잔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글을 넣기 때문에 돌잔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나의 필요로 하는 영상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뭐 사랑일기 이런 거 한번 살짝 볼까요? 이거는 영상은 45초 생각보다 긴데 사진 3개 문구 9개밖에 안 들어가는 엄청나게 쉬운 영상이에요.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자, 지금 영상 잘 보셨죠? 자, 우리 여기 깜짝 숙제입니다. 30초 이상 아니면 1분 이상 되는 영상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고르셔가지고 이제 뭐 남편 또는 아내 분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반응을 캡처해가지고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어떤 반응이 올지 기대가 좀 되고요. 혹시 배우자라 보내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분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분께 보내셔가지고 네. 김현정님 헉 하고 놀라셨어요. 네. 우리 자녀분들한테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 보내도 됩니다. 요걸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시고 그 카톡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답장 그 글을 캡처해가지고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정말 쉽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숙제죠. 우리 다른 분들 뭐 특별히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되게 쉽게 잘 하실 거라고 믿음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고요. 예. 우리 지금 말고 수업 다 마친 다음에 만드셔가지고 꼭 보내주시고 그 반응을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저도 옛날에 예뻐가지고 만든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어디 여행 갔다 왔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분들하고 이제 어디 뭐 여행을 잠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왔을 때, 그냥 뭐 우리가 카톡으로 답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절친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문 밖에 나갈 때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봬요. 이렇게 인사하고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데 약간 조금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들께는 그래도 집에 와서 꼭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잖아요. 오늘 식사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뭐 코로나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고 이렇게 보낸단 말인데 글로만 쫙 쓰면은 물론 저는 이모티콘을 넣어서 보내긴 하는데 글만 쫙 써서 보내면 뭔가 좀 가까워져서 보낸 건데 더 거리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이게 솔직히 뭐한 5분만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면은 받는 분의 반응이 정말 달라요. 어우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 한두 장딱 넣어서 보내드리면은 엄청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시고 다음에 또 보자고 또 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도 아주 좋고요. 하고 우리 김인겸님 우리 뮤직쌤을 잘못 따라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 샘플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요. 맞아요. 우리 권현정님 훨씬 정성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받는 분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이게 정말 느낌이 달라요. 그냥 뭐 생일 축하해 하고 이모티콘 뭐 케이크 이모티콘 보내는 것보다 이거 영상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훨씬 바로 전화 와요. 와 고맙다고 너무 큰 기념 된다고 정말 최고죠. 하고 보자. 우리 김인겸님 같은 경우는 음악 하시니까 그 음악 연주 영상을 넣잖아요. 그 음악 연주 영상을 넣을 때그 앞이나 뒤쪽에다가 우리가 짧게 SNS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SNS를 적용을 하고 초를 좀 짧게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일단 보는 거죠. 보고 이거 남자분들 마블 좋아하시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좋죠? 요렇게 앞에다가 인트로를 넣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본 영상을 넣는 거죠. 아니면 영상 중간에 너무 이제 지루하다 싶을 때마다 요런 영상을 중간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커피숍이니까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에다가 상호 브랜드만 싹짝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혹시 우리 지금 우리 반에 지금 여기에 지금 33분이 넘게 계시는데 혹시 자영업하시는 분 계세요? 자영업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우리 치로리님 아까 잘못그 데이터 때문에 중간에 끊기셨나 보네요. 그 과제는 여기 밑에 권현정님이 그 설명해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30초 이상, 1분 이상 되는 영상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 이영화님, 한영수님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려우시다 생각되시면 제가 좀한번더 하죠.
자, 우리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가볼게요. 자, 일단은 멸치 앱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대장 광고 SNS 연예 중에서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하나만 골라보도록. 아, 이 화면이 안 바뀌었구나. 잠시만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멸치 프로그램을, 멸치 앱을 먼저 눌러서 실행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초대장 광고 SNS 연예 중에서 그냥 느낌 나는 거 하나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초대장을 하겠다. 초대장을 눌러볼게요. 이 초대장이라고 꼭 누구를 나는 초대해야지 하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의 영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보고 이 화면이랑 이 글자가 내가 조금 이제 좀 느낌이 좀 좋은데 하는 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가 되고 나서야 흑백으로 뭔가 약간 좀 많이 감성적일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엄마가 되고 나서야라는 거를 제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이거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자, 우리 이렇게 화면이 나왔어요. 요거를 먼저 한번 이제 틀어서 돌려보는 거예요. 요걸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요 정도 느낌이다라는 걸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영상 만들기를 너무 긴데 좀 짧은 영상으로 바꿀게요. 오, 이거 뭐야? 뉴스룸 초대장이라는데요? 오케이, 사진 두 장, 글 9개면 되니까요. 여기 사진 글이죠? 그냥 만들어 볼게요. 전 보지 않고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천리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계양구니까, 자, 여기다가 계양구 밑에 평생학습관, 평생 학습관 이렇게 썼어요. 쉽죠?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 왼쪽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진이 아마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2번에 해당되는 칸이에요. 이것도 여기 연필 모양 누르고 여기다 쓰는 거죠. 유 튜브 할수 있다. 앞에다 쓰죠. 나도 이렇게 등록 눌렀죠. 등록 누르면 1번 칸에는 사진이 들어가고 2번 칸에는 지금 쓴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살짝 올려서 요거 쓴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글씨가 또 나오죠? 요 글씨가 바뀌는 걸또 연필 누르고, 뭐라고 쓸까요? 유튜브. 아, 평생. 그냥 제 이름 쓸게요. 주용철. 벌써 끝난 겁니다. 그럼 또 올라가고요. 또네 번째 장면에서 여기도 보면 사진 넣고 글 넣고죠. 그러면은 한번 사진 넣어볼게요. 이거 아무데나 임의대로 넣겠습니다. 사진 넣고. 그리고 쉬운 멸치와 함께 등록 이렇게. 그럼 또 올리면은 또그 다음 장면이죠. 이게 무슨 뉴스 쪽인가 보네요. 그리고 밴드에서 소통해요. 밴드의 출석 체크. 자, 지금 뭐 그냥 이 연결되는 단어들은 아닌데 이렇게 만드는 법을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더 쉬운 방법도 있어. 방법이 있으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또 계양구. 계양구. 평. 습관. 자, 이렇게 썼죠? 올라갔더니 이제 끝났대요. 그러면 완료 누르면 되는 거죠. 만들어 볼까요? 확인. 그러면 어떻게 기다립니다. 기다림, 확인.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기다리시면 요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동안 다른 거 하셔도 돼요. 핸드폰을 끄셔도 얘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꺼도 됩니다. 아예 화면을 끄고 엎어놔도 돼요. 그럼 조금 있다가 뭐 3분 정도 후에 들어가 접속을 하면은 얘가 다 만들어 놔요. 쉽죠? 어렵나요? 혹시? 제가 기다리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쉬워요. 누르고 사진 넣고 글자 넣고 동영상 넣고 그리고 요거는 왼쪽 화살표 눌러서 나갔다가 내가 만든 영상이 어디에 숨어 있나라고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요거 짝대기 3개 요거 짝대기 3개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제작 완료라는 칸에 나와요. 아, 이 앱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요. 아예 비회원 접속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저장된 게 나중에 이제 계속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내 핸드폰은 자리를 안 차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쓰시기가 좋아요. 이렇게 다시 들어왔더니 아까 했던 게 만들어져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짠 눌러서 짠 누르면 잘 보셨죠? 자, 이렇게 이제 금방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 고화질, 일반 화질 말고 고화질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서 내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핸드폰 갤러리는 뭐 이제 위치는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갤러리죠. 그러면 핸드폰 갤러리 안에 다운로드에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뒤로 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번 영상 만든 걸 봤는데 아, 오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받침을 잘못 썼구나 그러면 다시 이걸 눌러가지고 오른쪽 위에 보면 수정하기 있어요. 이 수정하기를 누르셔서 글자나 글자도 바꿀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쉽죠? 자, 요렇게 이렇게 예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멸치는 요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기본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조금 잠깐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우리 박혜진님, 우리 재수생 아들에게 감성 편지를 만들어 보내실 계획이시군요. 그리고 이희준님, 맞습니다. 지금 만든 영상을 저장하신 다음에 밴드에 올릴 때 댓글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우리 카메라 설정 잠깐 들어갈게요. 우리 카메라에 들어가시면은 카메라에 들어가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이렇게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은 동영상 크기, 사진 크기 그리고 뭐 함께 보기 HDR, 타이머, 음성 촬영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편의 기능들은 사진 찍는데 보통 기능이 많고요. 동영상 쪽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로 그러니까 영상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영상 크기가 커야 될지 작아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서 타협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크기 요거를 들어가서 이게 뭐가 다른지 정도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UHD는 요즘 하는 그 4K 모니터랑 모니터로 봤을 때 예쁘게 나오는 제일 좋은 화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크고 용량이 크니까 뭐 영상을 편집할 때도 사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은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UHD로 찍으면 그냥 화질만 깨끗하게 찍는 거 말고 다른 기능이 안 들어가는데 요 풀 HD로 찍게 되면은 그 흔들림 보정, 그러니까 영상에 막 흔들리잖아요. 들고 댕기면서 걸어 댕기면서 찍으면 그 흔들림 이런 거를 얘가 잡아주는 흔들림 보정 이제 프로세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꼭 너무 제일 좋은 화질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점 타협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영상을 바꿔서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기초적인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이거든요. 아, 점심 때쯤에.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 사진은 왜 이렇게 입체적이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냐고, 막, 왜 이렇게 화질이 좋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뒤에,
저는 사진 찍을 때꼭 렌즈를 닦고 나서 사진을 찍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비비든지 옷소매로 닦든지 어쨌거나 한 번은 닦고선 사진을 찍는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렌즈는 조그만 렌즈이기 때문에 작은 먼지가 이 화질을 크게 좌우해요. 그래서 이 렌즈는 수시로 사진 찍을 때마다 바로바로 닦아주시는 게 좋은 영상을 찍는 방법입니다. 그냥 뿌옇게 찍고 나서 편집 아무리 잘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갤럭시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가 설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이폰들은 설정에 먼저 들어가서 설정 안에 카메라 설정이 숨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기 김지영님은 다양하게 쓰는 영상 크기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풀 HD가 그냥 두루두루 많이 써요. 왜냐면 용량이 너무 크지도 않고 또 화질이 또 너무 나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핸드폰 화면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화질이 풀 HD예요. 그래서 저는 풀 HD로 그러니까 FHD 요걸로 설정해서 이제 촬영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FHD 옆에 30 아니면 60, 120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그냥 30에 놓고 찍으시면 두루두루 그냥 크게 모나지 않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질은 좋은 게더 좋은 거긴 한데 뭐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편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자윤님, 사진 크기는 어떤 게 좋은가요? 저는 제 진짜 본업은 사진작가거든요.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드리는데 사진 크기는 그냥 제일 큰거 하세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설정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조금 잘라서 써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은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 사진을 많이 보는 게 어디냐면 바로 핸드폰 화면이에요. 이 핸드폰 화면으로만 사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거의 천장 중에 999장은 다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 화면만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함정 아닌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사진으로 뽑으려 그러면은 화질이 엄청 나빠지고 엄청 별로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더라도 사진만큼은 제일 큰 용량으로 찍으시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제일 커봤자 얼마 안 와요. 그 자리 얼마 안 차지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우리 이희준님이 멸치 앱을 이용해 갤러리에 받았는데 댓글로 올리려 하는데 방법을 모르시겠다고 쓰셨네요. 밴드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댓글 쓰기 누른 다음에 여기 있네. 자, 이거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최혜우님께서 가입하면 자동으로 작성되는 글이 있어서 여기다 그냥 제가 댓글 쓰기를 했어요. 댓글 쓰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하기 모양, 더하기 모양을 누르면 사진 동영상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사진 첨부랑 동영상 첨부가 가능할 겁니다. 맞네요. 여기서 이제 첨부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점더 있으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제였습니다.
자, 우리 멸치 앱은 네, 맞아요. 우리 아니 댓글로 하셔도 되고 그냥 글로 올리셔도 돼요. 어차피 밴드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요게 이제 그 단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게시글로 하셔도 돼요. 게시글로 하셔도 되고 댓글로 하셔도 되고 근데 게시글이 더 좋겠죠. 보기가 더 편하니까요. 뭐 댓글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순서대로 보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영상 해주시고 아 그리고 하나 더어어 네네네 우리 민시밀님 예 이거 수업만 듣고 수업 마치고 그 이렇게 만져보셔도 충분해요. 이거 너무 쉬운 거라서 뭐 이걸 뭐할 것도 없어요. 하고 요 수업을 마치면은 영상 그 멸치 앱으로 영상을 10개를 만들어 보세요. 한 10개를 만드시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아, 엄청 쉽네, 이거.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뭐더 영상 만들 것도 없네. 라고 약간의 그런 이제 자만심이 들 만큼 그만큼 쉬워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쉽기 때문에. 그래서 꼭 10개는 해주셔야 돼. 10개 만들어 보면,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감이 딱 옵니다. 하고 오성준이 그 컴퓨터로 보면서 실습하면 좋을 듯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면은 컴퓨터에다가 우리 밴드 PC 버전으로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본인 핸드폰으로 이거를 눌러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치로리님께서 우리 파워 디렉터는 PC랑 사용법이 똑같나요? 그러니까 파워 디렉터 PC 버전 말씀이신가요? 스마트폰 파워 디렉터랑 그두 개가 똑같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뭐 완전 똑같을 수는 없고요. 대신 만드는 형식 스타일은 비슷해요. 밑에 타임라인 지나가고 왼쪽 오른쪽 소스도 있고 다 비슷합니다. 그거는 뭐 기본 편집 앱들이 다 공유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파워 디렉터를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PC 파워 디렉터도 잘 사용하실 거고요. 또 반대로 PC 파워 디렉터 쓰셔도 나중에 스마트폰 파워 디렉터 보면 이거 이거네 하고 금방 감 잡고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멸치 앱으로 영상을 많이 만드시고요. 유튜브 앞이나 유튜브 중간 뒤에도 첨부할 수 있는 짧은 영상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주위 지인분들, 가까우신 분들, 그 선물로 영상 꼭 만드셔서 보내주시고, 그 반응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혜진님도 김지영님도 치로리님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아유 김현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다음 주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튜브 아이콘이랑 유튜브 스튜디오 아이콘이랑 파워 디렉터랑 이제 요런 거 같이 배울 거예요. 다음 주도 어려운 건데 쉬운 것만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네. 밴드에 글 많이 올려주세요.